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달러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나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앞서서 좀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결국은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사줄 것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냐의 여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코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신흥국들의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국면, 이로 인한 소재의 어떤 그 공급과 수요의 딸림 현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철강유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 G2 경제, 미국의 경제와 중국의 경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한 차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달러화의 하향 안정세일 것이다라는 부분. 미국 투자자들이 그동안 상당히 고민을 해왔고 상당히 우려해왔었던 것이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 전환, 한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죠. 이 부분으로 시장 일단 안도감을 찾아가면서 이번 FOMC 시장 기대 수준, 시장 전망 수준의 어떤 그 자산 축소, 그리고 금리 동결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달러화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무게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기업 실적과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배가시키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증권 시장 내에 투자 심리의 위축보다는 투자 심리의 어떤 그 개선세, 이런 부분에 조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 상승 추세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여기에 중심점을 분명히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중심점 결국은 나스닥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두 번째, 전기차랄지 스마트폰 부품이랄지 IT와 IT,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그에 대한 장비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여전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울리게 되면서 한 가지 더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러한 경기와 관련된 부분 외에 정성적인 어떤 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발밑에서, 물밑에서 한창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것 같고요. 지난 상반기 우리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펀드가 조성되어 있는, 펀드 조성이 되어 있는 펀드의 그 성격은 지배구조 조정, 소위 말한 지배구조 조정 관련 어떤 그 펀드 조성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배당에 대한 관심은 결국 주주 친화 정책과 맞물리게 되고, 주주 친화 정책은 지배구조 조정 개선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